이번 시간에는 합팔합 주얼섭 열십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학습하는 방법은 상형 문자나 각골 문자, 설문 해자를 언급하지 않고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 2023년형이 되겠습니다. 합팔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이죠. 하나 입입니다. 남은 것이 입구죠. 사람의 입이 하나로 되었다는 얘기죠. 뜻을 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팔합이 되겠습니다. 합팔합, 합격. 주얼섭입니다. 손수변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된 한자를 말하고 우측에 사용된 한자는 방이라고 합니다. 변방이죠. 변방. 좌측은 변, 우측은 방입니다. 손을 합했다는 거죠. 손을 합해 봅시다. 손을 합하면 10개가 되죠. 그래서 열심입니다. 우리가 뭔가 무거운 것을 주우려고 할 때는 두 손을 합해서 돌멩이를 주죠. 그래서 주얼섭이 되겠습니다. 손을 합해서 무엇인가를 줍는다. 주얼섭 열심이 되겠습니다. 습득하다.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팔랍. 사람인 하나일 입구입니다. 사람이 입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에, 어떤 의지에, 어떤 뜻을 상호간에 합했다는 얘기죠. 뜻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팔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얼섭 열십입니다. 손수변의 합팔랍이죠. 두 손을 합하니까 손가락이 10개가 됩니다. 해서 열십이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무거운 것을 움직이려면 두 손을 이용해야 되겠죠. 손을 합해서 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얼섭이 되겠습니다. 습득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2023년 12월형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현재 8,000여자가 풀이되어 있고, 동영상으로 소개된 것이 2,000에서 3,000자가 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호응이 좋다면 8,000자까지 또는 10,000자까지 한번 전투력을 가지고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찌네, 어찌나 다시 말해서 음이 두 개란 얘기죠. 음이 두 개입니다. 그 다음 종과 종입니다. 어찌네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데입니다. 보일시입니다. 크게 보일 때는, 위험이 크게 보일 때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네차가 되겠습니다. 어찌네, 어찌나. 사물이 크게 보일 때, 상황이 크게 보일 때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하, 내하, 어찌함, 어떻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종가종입니다. 진면이죠. 진면. 보일시 귀신기인데 여기서는 귀신기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귀신기로 하면 되겠죠. 집에서 귀신을 모시는 집은 종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신을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종묘라고 하죠. 종묘.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네, 근데 보일시입니다. 사물이 또는 상황이 크게 보일 때는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을 벗어날 때는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네, 어찌나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가종자는 진면이죠. 진면. 귀신기 보일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훈과 음이 두 개죠. 귀신기 보일시입니다. 시기하다, 시기하다 하면 되겠죠.
시기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종가니까 귀신기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집에 귀신을 모시는, 여기서 귀신은 조상의 신을 의미합니다. 조상의 신을 모시는 집은 종가집이다. 이런 얘기죠. 종가종이 되겠습니다. 종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네 종가종. 이번 시간에는 목필숭, 살필찰 한자어에 대해서 2023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형문자나 각골문자 또는 설문해자에 의존하지 않고 추상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필숭입니다. 매산이죠. 매산입니다. 그 다음 남은 것이 종가종입니다. 종가집을 산처럼, 산이 높죠. 종가집을 높게 공경한다. 노필숭, 공경할 숭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필찰입니다. 진면이죠. 진면입니다. 그 다음 제사 제자입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뭡니까? 두루두루 살핀다는 얘기죠. 음식이 빠진 것이 없느냐 또는 순서가 배열이 잘 되어 있는지를 두루두루 살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필 차례입니다. 진면. 자, 진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초가집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유사한 글자가 덮을맥입니다. 덮을맥은 밑에 그릇이라고 가정하고 천으로 덮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쳐지죠. 그래서 덮을맥이고 위에 있는 부분은 진면이 되겠죠. 진면과 덮을맥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음식이 골고루 준비되었는지 또는 순서가 맞는지를 살핀다는 거죠. 두루 살핀다 해서 살필 차례 되겠습니다. 노필숭은 매산이죠. 종가종입니다. 종가집은 마치 산처럼 높게 있다고 생각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장손, 종가집 장손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한 7, 80대의 부모들이 그랬죠. 종가집의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종가집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8형제 중에서 7형제가 의견을 모아도 종가집에서 꽃표 크면 끝입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노필숭, 살필찰 살펴보았죠. 한자학습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8,000여자를 풀이했지만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만자 정도 풀이해서 유튜브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